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필리핀 결혼 2주 여성인 저는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거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저는 빌라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사님이 저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항상 집이 어두컴컴해 전등을 바꾸고 싶었지만 빠듯한 생활비로 교체할 여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거복지센터에서 LED 조명등은 물론 현관문 외풍 차단제도 설치해줬어요. 주거상담. 주거 문제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희망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거상담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곳, 주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이제 서울시내 25개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주거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복지센터는 시민들에게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와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주거복지센터.